자, 여러분들, 국어,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은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이 학교에서 내신으로 하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대로 고3까지 밀고 오는 학생들이 대다수고요. 그래서 고3 때 달라진 그런 모의고사에 적응을 못하고 결국은 이제 재수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국어라는 과목이 의외로 쉽다라고 생각한다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상위권 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과목, 힘들어하는 게 국어고요. 재수생들 중에서도 가장 점수가 안 오르는 게 바로 국어 영역입니다. 국어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죠? 한글이기 때문에 문제만 많이 풀면 다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1, 2때는 정말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모의고사에 또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맞은 게 바로 불안의 슬픔의 씨앗이 된 겁니다. 그때 틀려야지만 아, 국어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볼까? 이게 아닌가 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고1, 2 친구들은 이제 국어 공부를 제대로 올바로 해보는 그 시발점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를 해왔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국어 공부를 처음 접하는 친구들도 이제 모든 걸 비우고 제로 상태에서 제대로 해볼 수 있는 시발점으로 삼는 게 바로 여름방학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교육 과정이 8월 달에 확실히 수능 과정이 이제 어떻게 바뀔지가 나오는데, 대부분은 아마 수시와 정시를 간결화하기 위해서 내신은 내신 전형으로만, 논술은 논술로만, 특기자는 특기자, 그리고 정시로만, 이렇게 네 가지로 압축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에서 정말 전교 1, 2등을 하지 못한다면 내신 전형으로 가기는 정말 어렵고요. 내신 1.3등급이 돼야지만이 서울권 대학을 내신 전형으로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논술과 특기자인데, 특기자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 어떤 특정한 분야에 특기, 수상 경력이 없다면 역시 또 특기자로 붙기 어렵습니다. 지금 대학들에서 수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논술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논술 전형이 살아있다면 내년에도 대학들은 논술 전형을 가장 선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들은 일단은 내신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학교 간 실력 차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1등급이라도 똑같은 1등급으로 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내신을 뽑더라도 뒤에 수능 제한 등급이라는가 면접으로 그것을 걸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신 전형에서는 수능 제한 등급과 논술 전 저기 뭐야 그 수능 제한 등급을 없앴기 때문에 면접을 없앴기 때문에 아마 순수 내신으로만 뽑아야 되기 때문에 내신 비중보다는 뽑는 인원을 논술 전형에서 많이 늘릴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논술로 가능성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정시에서 수능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 여러분들이 특히 문과든 이과든 국어적인 기본 읽기 원리, 글쓰기가 안 된다면 논술 전형은 정말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어 공부를 제대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일거 양득이 되는 겁니다. 국어 공부를 논리적으로 제대로 하고 그걸 토대로 논술 공부를 했을 때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수능으로도 논술로도 갈수 있는 가능성을 키우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논술은 정말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이루어내기가 참 어렵거든요. 논술이라는 그 틀이 언어가 돼 있는 학생들한테는, 국어 제대로 돼 있는 학생들한테는 논술이 정말 제대로만 배운다면 빠른 속도로 정말 이루어낼 수 있는 게 논술입니다. 근데 대부분 친구들은 국어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논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술도 놓치게 되는 거고 국어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을 제대로 하기엔 전제 조건이 바로 국어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여름방학부터 반드시 뭐 국어 공부를 꼭 해야 된다는 것만 명심해 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과연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국어 공부의 가장 큰 원칙이 바로
기본 원리와 법칙을 익히는 겁니다. 분명히 국어는 내신하고 다릅니다. 내신은 아직도 밑줄 치고 뜻풀이 하고 있다면 수능은 여러분이 배운 그 밑줄 치고 뜻풀이 한 것이 절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오히려 밑줄 치고 뜻풀이 한 내용이 여러분이 점수를 정답을 맞추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시를 나는 밑줄 치고 이 뜻을 내가 광복이라고 암기를 했는데 복이라는 문제가 주어지면서 이것은 이별이라고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봤더니 이별에 관한 단, 뭐야, 광복에 관한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이 작품을 광복으로 암기했는데 광복이라는 단어가 없고 온통 이별에 관한 얘기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과연 맞힐 수 있는가? 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래 이 국어 공부란 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먼저 봤을 때 과연 이 작품을 내가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가? 소설, 문제에서 똑같이 주어진 내용을 토대로 이 소설의 핵심, 인물들, 갈등관계를 찾아가면서 읽을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수능입니다. 수능 국어입니다. 그렇다면 비문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문학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여러분이 글을 읽을 수 있다고 해서 문제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아 비문학에서는 봤더니 자 과학 지문은 어떻게 쓰여지기 때문에 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예술 지문은 어떻게 쓰여지니까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걸 원리를 알고 있고 실제로 내가 첫 단락만 봐도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고 본론에 전개되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구나 라는 걸 예측하면서 그것들에 관련된 뼈대만 찾아가면서 읽을 수 있을 때 그 뼈대들이 곧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고 문제화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학과 비문학이라는 기본적인 읽기 능력들이 되어 있지 않다면 국어 공부 엉터리로 한 것이고 따라서 지금 1, 2학년 때 여러분이 익혀야 되는 것은 그렇게 문학을 내가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힘, 비문학을 내가 서론만 봐도 본론을 쭉 읽어갈 수 있는 힘, 이거를 익히는 것이 바로 국어 공부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해진 문법, 그 개념을 차근차근 익히고 그것들을 내가 실상에서 어떤 문장을 보건 어떤 단어를 보든 문법적인 요소를 습관화시켜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습관화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다면 엉터리로 한 것이고 이걸 다 버려야 되겠죠. 그럴 때만이 여러분이 점수가 오르고 이 국어 공부를 잘할 경우는 논술뿐만 아니라 영어랑 사탐, 과탐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어라는 능력은 텍스트, 지문을 읽고 정확히 뜻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국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영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국어를 잘해야 영어도 잘할 수 있고 사회 과목도 역시 사회 현상, 그 글들의 내용을 분명히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읽기 능력이 안 돼 있으면 사회 현상도 단순히 암기하게 됨으로써 그것들을 응용해서 사회 현상에 적용한 문제들을 못 풀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수학도 마찬가지거든요. 점점 수학도 이제 장문화되고 있고 이과의 수리 논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리 논술은 하나의 비문학 지문처럼 굉장히 깁니다. 그 비문학 지문을 읽고 이게 수학이 어떤 공식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독해가 안 돼 있다면 아예 그런 수리 논술 문제는 접근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과생들은 국어를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 국어라는 과목이 단순히 시험 과목이 아니라 모든 과목을 공부를 잘하기 위한 기본 텍스트라는 거 읽기 능력을 점검한다라는 걸 너무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기본 원리와 법칙을 익혀야 되는 거다. 기존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국어 공부에 대한 개념을 버리고 새롭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 명심해 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독서의 힘. 지금 고1인데 독서하라고 하면 다들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고 국어 공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문제 집사 놓고 많이 푸는 게 국어 공부하는 거라고 착각을 할 겁니다. 지금은 문제풀이보다는 오히려 그 시간에 기본적인 강의들을 듣고 기본적인 강의의 기본 개념을 익히고 그걸 토대로 책을 읽어나가는 게 논술, 국어,
다른 영역까지도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국어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 책을 평상시 어릴 때부터 많이 읽은 친구들은 분명히 국어 공부를 수월하게 1등급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국어를 많이 읽어서 배경식을 쌓은 것이 아니라 많이 읽다 보니까 나도 확실하진 않지만 그 글이 전개되는 논리를 익힌 거예요. 그럼 그 논리를 통해서 어떤 문제든 다 풀 수 있거든요. 국어는 기본 원리와 규칙이란 말은 뭐냐면 그 논리적인 체계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어에 나와 있는 지문들은 굉장히 짧습니다. 한 페이지 정도겠죠. 그런데 내가 독서를 한다면 그런 한 페이지들이 모여서 한 10장은 넘어가야 한 챕터가 되고 10장은 읽어야 하나의 주제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10페이지나 되는 내용의 논리관계를 찾아낼 수 있다면 한 페이지 정도의 논리관계는 너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으라고 했을 때 많은 책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1년에 한 4, 5권 정도만 읽을 때 조금 어려운 책을 정해서 그 책을 읽어가되 그 책의 내용을 머릿속에 남기려고 하지 말고 자, 이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왜 연결됐는지 이 단락과 이 단락은 왜 연결됐는지 이것을 관통하는 전체 주제는 뭔지 이런 식으로 구조, 논리적인 구조를 찾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책을 골랐다. 제가 추천해서 올려놓으면 그 책을 보고 그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 첫 번째는 논리관계도 안 보이고 이해도 하기 어려워서 10% 정도밖에 이해를 못했다면 그 다음 20% 30% 올라가면서 여러분의 실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책은 많이 읽었다고 지식이 많이 쌓여있다고 똑똑한 게 아니고 수능에 도움되는 것도 아닙니다. 논술도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논술하고 다니고 있을 텐데 논술도 제대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누구랑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그럴 때 그 논술이라는 그 개념이 여러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 배경지식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서로 다양한 글들을 그 속을 관통하는 논리적인 관계, 주제, 글의 방식을 찾아내서 서술하는 게 논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고 단순히 토론하고 글 쓰는 건 논술의 정답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철저하게 책을 읽으면서 논리적 구조를 찾아내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연결해보는 글을 써보는 연습이 진짜 논술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서가 전제되어야 되고 제 수업을 듣는 우리 고3 N생들 논술 수업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제가 독서 과제를 냅니다. 책을 읽어오고 유학해와라. 근데 그 책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책은 하버드 경제학이라고 해서 경제학과 우리는 안 가더라도 하버드생들이 하는 경제학 논리를 읽어낼 수 있답니다. 논리구조상으로. 그런 식으로 독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논술의 깃을 맛보기입니다. 논술의 깃을 맛보기는 바로 뭐냐면 미리 여러분들이 논술 미리미리 한번 인강을 들어보십시오. 자, 인강은 일단은 싸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어시나 들을 수 있고 여러분들 논술 제가 말했죠.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나한테나 논술 듣기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논술 강의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논술에 관한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아 논술이 이거구나라고 그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반복해 나갈 때 정말 학교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논술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상태의 논술을 접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비싼 돈 내고 시간 투자 많이 하고 합격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논술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논술 인강 있는 선생님들을 다 맛보기를 들어보시고 다 한번 찾아보시고 클릭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인강에서 아 논술이 이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기준이 서면 그 인강을 배운 대로 쭉쭉 밀고 나가면서 지금 차근차근 해두면 고3이 돼서 허겁지겁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기틀이 쌓여있고 또 논술은 분명히 수능보다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논술 공부를 지금부터 제대로 해놓으면 다른 수능도 훨씬 쉬워지고 잘하게 돼 있어요. 제 논술 수업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논술에 맛을 들이는 순간부터는 다른 공부가 너무 쉽다고 그러고 다른 공부하기 싫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에 맛들이다 보니까 나머지가 너무 시시해진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제 수업은 국어 논술, 국어 수업 듣는 애들은 친구들은 대부분이 논술을 같이 듣습니다. 왜? 국어와 논술은 서로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어의 기본 논리를 이해한다면 이제 논술도 금방 잡을 수 있거든요. 이 때문에 이 국어가 됐을 때 이퀄 논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름방학 때 국어랑 논술을 동시에 한번 병행해 보면 여러분이 대학 갈 수 있는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는 고1과 고2라면 아직 수능은 멀었죠.
멀었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게을리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건 천천히 가는 것이 저는 지름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3들 지금 100일 남았을지라도 저는 천천히 가라고 말합니다. 이때 천천히라는 말은 뭐냐면 문제 양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말고 지문을 하나 놓고 정말 채노가 가르쳐준 비문학 원리대로 내가 그 원리가 보일 때까지 수십 번 반복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당장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읽어나가고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책을 한 권을 놓고 한 페이지를 놓고 자 한 시간 두 시간을 끙끙대면서 분석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책을 읽었다고 했을 때 그 책의 내용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책을 읽는 논리를 토대로 어떤 다른 지문이 나와도 풀어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바로 진짜 공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논술 과제로 독서를 해주면 이 친구들 이 한 챕터 한 1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요걸 해오기 위해서 이 10페이지를 읽기 위해서 정말 10시간 이상을 투자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는 점점 시간이 줄고 나머지는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문제풀이보다는 천천히 원리 그리고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이런 식으로 국어 공부랑 논술 공부를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 전체에 자신감이 생기고 공부 방법이 뭔지 알게 되고 이제 대학에 대한 희망이 보입니다. 자, 우리 지금 고3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 중에서는 정말 9등급에서도 1, 2등급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6등급 이하 맞던 친구도 의대를 갑니다. 5등급 이하 맞던 친구도 연고대를 갑니다. 공부에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 친구들이 국어만 5등급 이하가 아니라 국영수 모두 5등급 이하. 인데도 불구하고 고대, 연고대, 의대도 가는 겁니다. 그 공부에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 공부의 틀이라고 생각하는 국어와 논술만 제대로 잡는다면 모든 공부가 수월해질 겁니다. 여러분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국어 논술 제대로 잡고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는 기틀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